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신에게 좀 많이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법 공부 지금 2년 넘어가면서 그 신들에게 영향을 이제 많이 벗어났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근데 신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게 열정에 제가 사로잡히거든요. 제 마음이 아니라 신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또 그 순간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서 사그라들고 이제 정법 공부하면서 꿈도 이제 많이 안 꾸고 전에는 뭔가 하고 싶었던 열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열정들을 제가 올바르게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들이 와서 작용을 해줄 때 내가 모질일 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갖춤이 충만하면 신들이 와서 내한테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신들은 내가 모질일 때 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끈다라고 힘을 써가지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정법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신들이 출몰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왜? 네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무식하면 신이 옵니다. 응? 내가 지금 무식하다고 하니까 지식인들인데 신 오니까 뭐 나도 그러면 뭐 무식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잘 보라고 우리가 무식이 뭐냐 하면 신에 대해서 무식하면 네가 무식한 거예요. 내가 고구마를 다뤄야 되는데 고구마에 대해서 무식하면 무식한 거라고. 그러면 고구마를 내가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내가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무식하면 너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당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지식이 통달된 거냐?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지식을 네가 좀 갖춘 거지. 어떤 부분에 너무 무식하지 않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도 무식하면 신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그럼 내 인생 못 살아.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말이죠.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아주 충만해 갖고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과 비교할 만큼 힘을 겨룰 만큼의 쎄단 말이에요. 쎈데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걸 갖추지 못하고 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신에 대해서 무식하면 신들도 제법 쎄요 지금. 왜? 우주가 운행이 되는 거는 하나로 운행되는 거지 어디는 세게 운행되고 어디는 약하게 운행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돌아간다고 이 우주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 안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졌다면 신들도 센 거예요. 바이러스도 세지고 뭐도 세지고 다 세져 기운들이. 그걸 이겨나가려면 이 사회에 맞게끔 지금 현재 이 자연에 맞게끔 나를 갖추어서 끌어올려야 같이 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모지려면 끌려다니고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는 정법을 만나면서 신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해주던 게 없어진다면 내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보며 결정을 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을 대줄 수 있는 신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할 때는 받쳐줄 수 있는 신이 오는 게 아니고 네가 모르니까 땡기기 위한 신이 와죠. 그래서 뇌를 가지고 놀죠 이렇게. 하지만 뇌를 갖추고 나면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가 바른 걸 찾고 뭔가를 하고자 들면 뒤에서 받쳐주는 신이 와요.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그 뒤를 받쳐줄 신이 온단 말이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지식인이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면은 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정법 강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사이트에서 신 치면 쫙 나오잖아요.
요거를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이렇게 접하고 나면 신에 대해서는 엄청난 질량이 내 지식이 아주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신들이 나한테 와서 함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잘 갖춘다는 것은 내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요 영혼의 에너지를 지금 막 쏟아 엮는 거란 말이죠. 신들도 비물질 에너지예요. 질량의 법칙으로 우리가 움직이느냐 신들이 우리를 움직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신에 대한 걸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으면 신들은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들을 우리가 운용하고 다스리 나가는 게 만물의 영장이지. 신한테 끌려다니면 이 만물의 영장이 안 되는 거죠. 내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운용할 줄 알아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 버리면 영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탐구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탐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요렇게 뇌를 자꾸 성장시킨다면 이 사회가 크게 내가 설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빛나게 일어서야죠. 그죠? 근데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전부 다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러면 안 돼요.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지식인은 연구하라고 지식인이 된 거예요. 연구하라고. 사회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연구하고, 내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연구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접근을 하고, 이렇게 연구하라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하나하나라도 연구를 할 때, 이 사회 모순이 이제 잡히는 거죠. 그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근데 교사를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하면은 난 좀 정법 시대에다가 내 환경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넣으세요. 넣으면은 우리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팀을 맞추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뭔가 과제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내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게 내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의세상 지금 이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내 환경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나는 혼자서 잘 안 되며 이런 것들은 내 역량이 어디 있는가 또 뭐 이게 교사는 내가 무슨 교사 몇 년을 했고 뭐를 몇 년을 했고 쭉 이런 걸 알려주면 여기 팀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팀워크가 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우리 정복 가족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혼자 외로운 기라. 근데 팀워크만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우수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해서 자료를 여줘라 정복 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하고 맞는 사람들 이렇게 골라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죠. 이해돼요? 예, 감사합니다.